역대. 아. 야, 예, 정갈하네요. 예. 아주 깔끔한. 진짜. 와. 그게 먹으면 돼요? 그냥 샌드위치 드시고요. 네. 수분 원하실 때 한 숟갈씩. 오. 샌드위치 먼저 먹고. 자. 자, 예. 내가 볼 때 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맛있어. 아까 치즈가. 치즈 네네. 넣자마자. 어. 야, 이거 어. 17살 소녀 모습이 그대로 네. 나오네요. 자, 원하는 맛인지 궁금하네요. 네네네. 네. 궁금하네요. 네네네. 네, 신났어요. 네.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숲이 국물이 걸쭉해요. 이게 원래 멕시코 같은 데 가면 숲 자체가 식사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거워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그 멕시칸 음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제가 멕시코 음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네네. 진짜 맛있다. 네네. 어떤 맛인지. 토마토 수프에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지는데 새콤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달짝지근한 맛있는 멕시코 부대찌개 같아요. 멕시코 부대찌개? 네. 멕시코 부대찌개. 너무 맛있어요. 오. 아, 진짜 이거 먹다가 이거 하나 먹으면 싹 내려가요. 아,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궁합이 맞네. 어떡하니, 진짜. 예. 어떡하니, 진짜. 한 입만 더. 예. 또 먹으면 되지, 어떡하니. 아우, 잘 먹는다. 오. 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참 또 네. 많이 먹을 나이고. 오. 근데 이거는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간 캐나다 갔을 때 한두 번 먹어봤던 그런 제대로 된 마카로니 치즈 같은데 요거는 진짜 제가 한국에서는 쉽게 먹어보지 못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한국에서 못 먹어본. 너무 맛있다. 아, 한참. 야, 끊임없이 먹습니다. 다 먹어줘도 돼요. 천천히 다 먹어도 돼요. 아, 그러면 크게 한 입이요. 크게 한 입 먹고. 오, 예, 마지막으로. 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쁨 자극으로 넘어가자. 오! 대부분 이렇게 끝부터 네. 먹는데 가운데부터 먹네요. 그러니까. 네. 가운데가 맛있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 일단은 저 밑에 치즈 소스가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네네. 그 같이 찍어서 그 위에 있는 반죽과 같이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좋은 위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기 핫도그 저 고기랑 속에 심지 자 치즈 듬뿍. 오, 오. 아이고 핫도그. 야, 핫도그 사이즈 헤비합니다. 예. 헤비급입니다. 도끼를 방망이 같네요. 네. 나와라 뚝딱. 안에 심지 조심하세요. 심지. 아, 심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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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거 있지? 자, 한 입 크게 먹겠습니다. 뜨거워. 조심. 천천히. 홀딱 까지는데. 한 입. 오. 뱉고 다시 먹어. 그래, 배트. 너무 뜨거워. 입까지 다 까지. 있나요? 자, 일단 음미를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도대체. 일단 고기에서는 아까 제가 썼던 향신료 맛이 되게 많이 나요. 어, 같이 갈았으니까. 일단 그거만 먹었어요. 아, 일단 그거. 아, 고기만 먹었네. 같이 먹었네. 고기만 먹었다 뺏겨. 아, 고기만 들어갔네. 그걸 이제 빵이랑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드시면 됩니다. 네네. 야, 이거 뭐 지금. 이거. 자, 빵이랑 같이 먹습니다. 아, 아래 또 호일 나오네요. 아, 이거 심지니까. 심지. 이 빵 안에 제가 옥수수를 넣으셨죠? 네. 치즈도 찍고. 네, 아무튼. 사과잼도 얹고. 아, 제발. 제발 좀 맛있어라, 제발. 근데 치즈 뭐 일품입니다. 네네. 일단 헤비하긴 해요. 엄청 헤비하긴 해요. 네. 엄청 좋은 소민 씨가. 계속 먹으면 다른 맛이 있겠지 하면서 네.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어떤 맛이에요? 고기는 이제 제 향, 고기만 먹으면 맛있어요. 향신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사과잼은 안 어울려요? 네. 아, 이 음식이랑 사과잼이 안 어울려요? 사과잼이 포인트가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이건
다들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 둘 다 엄청 헤비한 요리를 갖고 오셨는데 이쪽이 뭔가 더 무겁고 든든한 느낌이었더라면 네. 김풍 셰프님은 약간 저에게는 좀 디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헤비하고 든든한 거는 마초 세트가 아니었나 해서 먹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레이먼